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시드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주일에는 부득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어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합니다. 모두 믿음으로 강건하십시오. 모두 믿음으로 강건하십시오. 예. 복음으로 무장하라. 새해 목개표 세 번째 주제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송구 영신예배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참된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생명을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 첫째 생명이 부시케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육체의 생명, 목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목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싸움들이 다 자기 목숨을 지켜내려고 하는 보호 본능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가 바로 푸시케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목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지만 아무리 목숨이 중요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생명인 영생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했어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네 목숨을 위하다가 진짜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삶에 이르라. 항상 나를 통해서 영원한 삶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은 다름이 아니에요. 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을 나를 통해 해라, 나를 통해 해라, 십자가를 통해 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사적인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싸워야 될 텐데 중국의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잖아요. 그 병법서를 보게 되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병법의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알아야 되고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에서 위태로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실제적인 계략이 있다,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이 원어로 말하자면 디아블로라고 하는, 디아블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이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디아라고 하는 그런 접두어와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발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디아블로라고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 사이에 무엇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디아블로 자체가, 마귀 자체가.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던져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으로 단절되게 하는 그런 이간질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간계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간계도 이 헬라어 메도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간사한 계략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말로도 쓰이면 함정, 덫 이런 의미를 쓰여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어쩔 수 없거나 갑작스럽게나 이런 말이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서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놓고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틈이 나면, 틈이 생겨버리면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낙망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병약하든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독한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부한 물질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또 어느 때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낭망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건강한 육체를 줘가지고 그 욕망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다 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설 수 있을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나는 그런 마귀의 계략에 맨날 넘어지겠네, 난 너무 연약하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셨다면 그 전쟁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홍해바다 앞까지 따라왔어요. 바로의 군사가 그들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서 주님을 찬미하던 사람들이 상황이 반전됐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에서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그들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상대방과 자기들의 전력을 비교하고 그 전쟁의 승패를 미리 판단하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요, 적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이 뭐 그 뭐라 그러나 그 기세가 등등하건 뭐 인원이 많던 무기가 좋던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만유의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너희 자신을 멈춰 세우고 지키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알려주신 거죠.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강건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영적 전쟁의 그 싸움을 이기는 기본적인 전략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승리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또 삶의 목적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실체화시켜서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너희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대처할 수 있는 완전한 영적 군장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게 하셔서 전쟁에 내보내주지 않으세요. 전쟁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완전 무장해 주신다고요. 완전 무장.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완전 무장을 시켜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적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완전 무장을 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겁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2m 50도 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린 다윗이 상대하기는 정말 이 신체적으로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굳건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어요. 다윗도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을 봤어요. 칼을 봤어요. 단창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에게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움이 생겨도 내게 칼이 없어서 내가 망했다, 내가 창이 없어서 내가 망했다, 내게 단창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적으로 그를 강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주는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게 어떠한 고난도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시 로마 병사의 비유에서 여섯 가지의 군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여섯 가지 군장이 등장하지요. 뭡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여섯 가지의 이 무기, 군장을 좀 집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군장, 이 무기들은요 군대의 집합적인 군대 전체의 무기가 아니에요. 각 개인의 뭡니까? 무기예요. 각 개인의 무기라고 하는, 개인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병사들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의 핵심은 집단적인 전쟁에 앞서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전쟁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태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떤 군대가 있는데,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에 뭐 제가 육군을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의경을 나와가지고 육군 부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기관포가 큰 게 있다고 쳐봐요. 포가 있고 폭탄이 있고 뭐 탱크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전쟁할 때 유리하지요. 굉장히 유리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전쟁이 이길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각 병사들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개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총이라도 한 자루 주어져야지만 제대로 싸우는 거지, 그런 큰 기관차 몇 개 있다고 해서 내 목숨이 부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개인이, 병사 가질 이 무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컨대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거기 목회자가 들어가면 병을 고쳐요. 뭐 안수하면 병 낫고 병 고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에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요 기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뭐 어디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들이 막 나타나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한국에 있을 때 오순절 교회 가면요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뭐 안전뱅이 보고 나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한다고 일어나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게 있어요. 전 집합적인 영성도 중요하지만 말세의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가 그래요. 코로나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도 여전히 이전에 교회들이 다 존재해요. 그 교회는 야 저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튼튼한 교회다. 저 교회는 찬양을 너무 잘한다. 저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다. 수많은 그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골방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각 개인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군장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바나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바나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있게 될 크리스찬들의 예배 선호도라고 한 차원에서 조사했어요. 미국 교회를 향해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52%의 크리스찬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의 성도들은 앞으로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35%의 성도들은 나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예배란 말 처음 들어보셨죠? 하이브리드 예배 이게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선택하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지금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 중심으로 드리다가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론도 지금 이 교회론 학자들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있을 하이브리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하이브리드 예배, 하이브리드 교회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미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적잖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면 다시 교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보니까 한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까지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개인 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저는 성경을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골방의 기도, 골방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각 사람이 믿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영적인 힘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남의 교회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제가 금요일까지 대면 예배를 고수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수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됐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런저런 상황을 듣게 되니까 자칫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혹시나 이렇게 또 피차 전염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당연들과 같이 결정 내리기를 그냥 이번 주 일단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혹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해이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삐를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초대교회가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쓴다고 하는 말이 이런 큰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모이기 힘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내야 돼요. 믿음의 골방을 만들어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영적인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부터는 마치 셀 조직처럼 각자의 그런 이런 모든 가정이 영적인 교회로 바로 서야 되고, 각 교인들이 영적 병사로서, 영적 군사로서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본문에 나오는데 보면 다섯 가지 방어 무기와 한 가지의 공격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방어 무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뭐라 액션 영화라고 하나요? 총싸움 하는 영화 보면 이 주인공들이 싸우기 위해서 총을 갖다가 뭐 온몸에 막 몇십 개씩 갈고, 이곳에다 뭐 숨겨놓고 저곳에다 뭐 무기 숨겨놓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마치 공격 무기가 많아야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격 무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을 갖다 제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무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말씀 붙드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붙잡아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공격 무기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방어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군장을 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진 군장을 바로 하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군장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정신무장, 마음가짐을 다시 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마음가짐을 다시 하라는 겁니까?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정신 무장,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라라고 말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자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명상 음악 딱 들고 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나마스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무장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무슨 이 바깥에 있는 수많은 명상 프로그램들 이용해서 마음을 바로잡아요? 그런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마음가짐은 진리를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 하는 골방의 시간 훈련, 골방의 시간 운동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도 조용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뭐 목사다 보니까 목사 뭐 이것저것 할 때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을 못 잡을 때가 많은데 저도 나를 위한 시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한 시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14절을 보니까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이 도라카라고 하는 그런 군장인데 이거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이 그 활이나 화살에 날아올 때 몸이 다칠 수 있으니까 심장이나 뭐 창자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들어서 목에서부터 이 넓적다리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일종의 갑옷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어막이죠, 방어막.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 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하라라고 말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입니까? 의의 호심경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이건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사실 같은 개념으로 사실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되 우리의 생각을 꿰뚫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꿰뚫기도 하면서 우리를 낙망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각을 혼란시키고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자가 감정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심장이 감정의 표시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창자가 이제 감정의 표시란 말이죠. 이 내장이 다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상한다는 얘기인데 감정이 상하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도 바로 그런 거예요. 막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에 들고도 생각을 혼란을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난질 칠 때 감정을 장난질 쳐서 예수 믿어서 뭐하나 교회 다녀서 뭐하나 정말 교회 다닐 곳이 어때 정말로 예수 믿을 게 어때 라고 생각이 들게 한다면 여러분이 벌써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군장이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버림받았어. 여러분 그걸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행동하기 앞서서 기도하십시오. 결정하기 앞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뭐가 나와 있냐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에 관해서 신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군인이 뭐 민첩하고 있다 그래도 발 다치면요 도망도 못 가고 전진도 못 합니다. 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발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데 그 발을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신인데 어떤 것으로 보호하라고요? 복음으로 보호하라. 평안의 복음으로 보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으로 나아감으로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을 보호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실망감이 들면 그냥 스스로 원망하고 입술에서부터 좌절이 나오고 사람들에 대한 욕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입술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럴 때 입술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 있어서 내가 열 걸음이 뒤로 밀리면 스무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힘이 들 때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옆에 사람과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뭐입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거기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에 알맞은 용맹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힘찬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주님과 담대히 나아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싸워서 이기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주신 완전 군장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모든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주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내게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음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굳건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